이쁘게 험하게 살래? 아니면 못생기게 좀 편하게 살래? 그래가지고 내가 관상 성형을 자꾸 그 원해서 뭘 이렇게 고치는 거야. 그래서 어, 어디가 어떠 어때서 나 손을 나 이게 나 입술 주사 맞았는데? 관상을 바꾸기 위해서 입술에 주사를 맞은 거예요? 왜냐면 자꾸 윗입술보다 밑에 입술이 더 얇아. 그래서 밑에 입술을 두껍게 한 거지. 왜냐면 자꾸 퍼주는 거 같아가지고. 아유. 안경 좀 벗어봐, 그래서. 아, 좀 벗어봐. 벗어봐? 아우, 나 지금 완전 눈까지 지금. 아니, 휴지 좀 줄까? 아, 아니, 자국이 생겼지? 얼굴. 그래서. 안경 자국만 이뻐. 이뻐. 괜찮아. 가죽이 여기가 나도 이뻐. 이뻐? 근데 눈이 더 동글동글해졌다? 동글해진 거는 눈도 수술했지. 눈도 수술했지. 언제인 거야 또? 좀 됐는데. 어? 이제 내려올 때 됐는데. 하지 마. 이제는 하지 마. 아니 그거는 있지. 와 이건 너무 좋은 게 이거 상안검이라고. 네. 눈이 처지는 아, 거. 거 알지 언니? 처지는 거. 있다는 거. 어, 그 눈썹에. 근데 정말 눈이 시원하게 보이더라고. 여기 이렇게 쨍그러지. 이게 처져서 안 보이는 거. 이렇게 올리니까. 그리고 그건 의료용으로 하는 거야. 맞아 맞아. 근데 내가 코를 너무 하고 싶은 거야. 관상성형으로. 코? 어? 코? 너 코 이뻐. 아니 언니 콧구멍이 보이면 돈이 샌다잖아. 그래서 이렇게 내리려고. 응 이모처럼. 코가 이렇게 내려야 돼. 근데 콧구멍이 이렇게 띡 보여. 예! 코로 건드리지 마. 하지 마라. 하지 마라. 나는 딱 이렇게 보면 이 코 해가지고서 이렇게 하면 콧구멍들이 다 균형이 안 맞아. 하지 마라. 그래 하지 마. 크고 작고 한 게 보여. 진짜 코 이거 진짜 그래서 내가 와. 이번엔 진짜 관상 성형으로 하고 싶다. 이게 숙제되니까. 예. 너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너 가서 하면 난 너 안 볼 거야. 가서 하면 난 너 안 볼 거야. 하나야, 이 관상이나 사주는 젊었을 때나 오고 가는 얘기고 네 나이 정도 되면은 이제는 소용도 없어 그런 관상이나 이런 것들. 그러면 너 저기 저 팔자 뭐 성형 어쩌고저쩌고 했잖아. 언제부터 했어 그거를? 그거? 응. 아니. 그게 그런 것 같아. 그 연예인들이 아픔을 겪고 나면 꼭 그 얼굴이 바뀌어갖고 나오더라. 그게 한 번 상처를 받고는 자기 모습이 초라한 거가 보여지기 싫으니까 거울만 봐도 막 그치. 속상한 거야. 그래. 그러니까 예. 그게 좀 좋아. 고치는 게 그렇게 나도 그 정도 때부터 했던 것 같아. 근데 좋아졌어 진짜로? 근데 네 말대로 했더니 좋아졌더나? 아니 안 팔자가 폈어? 그러니까 많이 아닌 거지. 그러니까 하지 마.